울산 대표 먹거리 축제인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가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고 한우를 배출한 한우명가의 축제 소식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거대한 천막 사이로 고소한 고기 냄새가 퍼집니다. 안에서는 뜨거운 참숯불에 한우 생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한켠에서는 불티나게 팔리는 한우를 손질하고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소금만 찍어 먹어도 입안에 확 퍼지는 최상급 한우 풍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젓가락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고 또 싱싱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아서 애기들이랑 같이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축제가 열리는 울주군 봉계리는 지난해 전국 한우 능력평가 대회에서 최상급 한우를 배출해 대상을 받은 한우 명가로 꼽히는 곳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에 자리 잡은 30여 개 식당이 한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지난 2006년 지정된 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는 국내 유일의 한우 불고기 특구이자 우리나라 1호 먹거리 특구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축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봉계 한우는 3, 4년생 우량 한우만을 도축하기 때문에 연한 육질과 육즙을 저희들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과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 이번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